반갑습니다. 스쟁입니다. 자,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백화점에 갔다가 메모 브랜드 매장을 들렸었어요. 오랜만에 메모 영상들 맡으니까 참 좋네 싶더라고요. 그래서 이 몇몇 개들 시향했었는데 이비나네드에 딱 꽂혔습니다. 바로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대신 이향수가 들어있는 디스커버리 세트를 사왔습니다. 네, 디스커버리 세트. 이거 사실 뭐 살 필요가 없긴 했었는데 여기에 이베리아 레더가 들어있어가지고 한번 뿌려보고 싶어가지고 샀습니다. 제가 이걸 산게 12월 첫째 주였거든요. 이거 사면서 이 시향지에 이베리아 레더를 뿌리고 왔었는데 1월 둘째 주인 지금도 향이 납니다. 제가 이거 폰 케이스를 이런 거를 쓰는데 여기 뒷면에 이제 카드 두 개 놔두는 공간이 있어요. 여기에 이 시향지를 꽂아놨었는데 본의 아니게 이거 카드를 꺼낼 때마다 향기가 막 풀풀 나는 게 맡을수록 좋더라고요. 일단 이 시향지에서는 정말 한 달 넘게 향기가 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 네, 메모 브랜드는요. 향수 네이밍에 위치, 지역, 공간을 붙이죠. 물론 뭐 아닌 향수도 있긴 하지만요. 어쨌든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향수에는 이베리안이란 단어를 붙이고 있어요. 여기서 바로 스페인 그리고 포르투갈이 있는 유럽의 남서쪽 끝인 이베리아 반도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. 거기에다가 이 향수병에 사자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아, 이 향수 스페인 에스파냐 가족으로 봐도 되겠구나 싶거든요. 이베리아가 에스파냐의 옛날 이름이기도 하고 이 사자 문양을 스페인에서는 국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아, 스페인 모티브구나 바로 캐치할 수 있는 향수였습니다. 자, 그러면 스페인 지역의 가족 느낌이 뭘까 자연스럽게 궁금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좀 검색을 좀 해보니까 이 향수는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역에 있는 코르도바의 가죽 공예를 모티브로 삼았다고 합니다. 이 지역은 가죽 세공으로 아주 유명한데 가죽에 엠보싱 디자인을 넣는 기법이 특징적이라고 합니다. 약 10세기 무슬림 칼리프 시대에 개발되었다는 그런 기법인데 사진들을 찾아볼수록 아, 가죽도 이렇게 화려할 수가 있구나 싶었거든요. 보는 재미로도 미학적으로도 일반적이지가 않더라고요. 이 향수도 그랬습니다. 자, 노트 한번 보고 오실게요. 자, 상당히 노트가 복잡합니다. 그런데 여기서 꽃노트들이 많이 보인다고 해서 아, 꽃향기 가죽이 있구나 하고 안 뿌려보고 사시면 절대 안 됩니다. 이 향수는요, 특히 초반 부분부터 샤프란, 오우드, 가죽, 그리고 패출리들이 잘 느껴지거든요. 참고로 제가 느꼈을 때 시향지에서는 샤프란 향기를 필두로 한 그런 달큰한 느낌이 엄청 잘 느껴졌었는데 제 피부 위에서는 오우드 향기와 패출리 그리고 향신료 느낌이 더 잘 다가오더라고요. 참고해 주시고요. 여러분들도 시향을 가시면 꼭 시향지랑 몸이랑 각각 뿌려보시길 권해드릴게요. 네, 그리고 이 향수에서 제가 특히 재미를 느낀 부분이 있었습니다. 저는 보통 향수를 시향할 때 브랜드의 색깔, 향수의 이름, 그리고 향기가 표현한 그 느낌 이런 것들을 마치 톱니바크처럼 잘 연결하는 향수들 좋아하는데 이 향수가 딱 그렇더라고요. 여행과 가죽을 테마로 하는 메모라는 브랜드가 주는 느낌과 스페인 하면 딱 떠오르는 바야에 들어가는 그 향신료 있죠? 바로 샤프란. 이 샤프란은 이슬람식 식문화의 영향이기도 합니다. 그런 샤프란의 활용에다가 또 오우드가 합쳐져 있습니다. 앞서 이 향수가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역 꼬르도바를 모티브로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지역이 무슬림들이 이베리아 반도에 들어온 후에 가장 먼저 만든 도시라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이슬람 문화가 많이 남아있는 그 꼬르도바 지역 가죽의 화려함을 향수 이름에 차용하면서 중동적인 느낌을 다분히 느낄 수 있도록 오우드, 샤프란, 향신료 등의 노트를 선택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브랜드, 향수 이름, 향수 노트 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맞물려 들어가면서 그림을 그려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상상을 하게 만드는 향수라서 이 이베리안 레드 향수가 더 좋더라고요. 네, 말이 좀 세긴 했는데 이런 배경을 느끼고 알고 향을 만든 게 전 재밌다고 생각해서 굳이 이야기를 해
맞습니다. 다시 향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이 초반부터 아주 잘 느껴지는 샤프란의 달큰한 느낌 필두로 그 위로 겹겹이 아로마틱한 향신료들과 로즈마리 같은 그 허브들이 춤을 추고 있는 게 느껴지거든요. 그런데 약간 그 허브류들을 태운 듯한 느낌도 받았었습니다. 자, 강하진 않지만 약간 스모키한 느낌을 동반한다는 거예요. 그리고 오히려 초반에 툭 하고 솟아 올랐던 오우드의 느낌과 패출리의 그런 얼시한 향기가 저 밑으로 점점 가라앉으면서 스파이시 우드톤 향기들이 점점 위로 올라옵니다. 특히 이 우디스러우면서 살짝 페퍼 같은 느낌의 코리안더가 밑에 있는 나무 향기들과 합쳐지는 느낌도 있네요. 그리고 당연히 이 모든 향기들을 이 가죽 노트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느낌인데 초반부터 끝까지 샤프란과 가죽이 자연스러운 연결고리를 지어주고 있긴 하지만 중반부쯤에 꽃향기들이 이 가죽 위에서 막 피어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. 특히 이 부분에서 뭐 어떤 꽃이다라고 특정 짓긴 미미했지만 대략 뿌린 지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중반부쯤 살짝 따뜻하게 파우더리한 꽃향기들이 느껴지기도 했었습니다. 하지만 이런 꽃향기들은 메인으로 있지는 않고요. 백그라운드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었고 한 2시간 정도 지나면서는 드라이하면서 이 스모키한 느낌도 올라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. 그런데 계속해서 이 달큰한 향기가 간섭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엄청 강한 스모키스러움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었습니다. 그리고 쭉 향기가 끝으로 진행되면서는 우디 뉘앙스들과 익기류가 주는 마른 듯한 얼씨함으로 조용히 깔리면서 마무리가 되는 향수였어요. 확실히 시향지에 뿌렸을 때랑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. 제 피부 위에서 보다 시향지 위에서 달큰한 느낌이 훨씬 강하게 나왔다는 점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. 네, 향기 자체가 달큰한 향신료 느낌이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데다가 오우드의 패출리에 이런 다크함이 서려있는 가죽 향수다 보니까 호불호는 아주 분명할 듯 싶네요. 그리고 가죽 향기 조합이 꽤 화려하게 느껴져서 정말 멋있는 가죽 향기로 저에게는 다가 왔었습니다. 그리고 또 향기 자체가 밀도 있고 파워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런 고온 다습한 더운 계절에는 손이 안 갈 것 같아요. 건조하고 추운 날씨에 걸맞는 향이다 싶습니다. 이거 그런데 더울 때 쓰면은 이 향기들이 막 증폭돼가지고 완전 민폐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. 또 지속력과 발향력 이야기를 좀 하자면 지속력은 상당히 좋아요. 8시간, 10시간 충분히 지속이 되고요. 옷에 뿌린다면 하루 이틀 넘게 가더라고요. 그러니까 옷에 뿌리신다면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발향력 역시 아주 좋습니다. 그런데 뿌린 직후에 이 초반 부분은 강렬한데? 이러실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 피부에 내려앉으면서부터는 제 기준에서 생각보다 뭐 별로 세지 않네? 라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. 그래도 생각보다 세지 않다는 거지 향 자체로 보면 발향력이 강한 스타일인 건 맞기 때문에 일단 한번 시향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? 개개인마다 차이는 또 있을 거니까요. 네, 그리고 또 비슷한 느낌으로는 저번 가죽몸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다 이거 보아디케아 컴플렉스라는 향수와 오르토파리시의 쿠오이음 향수가 또 올라섰습니다. 막 엄청 비슷한 것까지는 아니라 생각하는데 이 컴플렉스 향수가 스모키 레더리한 느낌을 메인으로 가지고 있거든요. 이비리아 레더 향수가 이거 컴플렉스 향수보다 스모키하면 훨씬 약하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. 쿠오이음 이 향수가 달큰한 레더리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베리아 향수를 뿌렸을 때 그 달큰함과 살짝 연결이 되기도 했었습니다. 네, 그리고 향수를 뿌릴 때 당연히 이 패션에도 연관이 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베리아 레더 이 향수는 강렬한 맛이 있긴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캐주얼한 패션에는 그다지 좀 어울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. 대신에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런 가죽 옷과 이런 화려한 가죽 향수는 정말 매칭이 잘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가죽 스타일 코디를 할 때 이런 스타일의 가죽 향수를 즐겨 뿌리기도 합니다. 그런데 뭐 매번 이런 가죽 옷을 입을 수는 없잖아요. 그리고 또 실내 들어가면 이런 가죽 옷은 벗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이렇게 어두운 컬러감의 모키만 입고 이 향수를 뿌린 상태로 있어도 봤는데 저는 꽤 괜찮게 느꼈었거든요. 향이 주는 그 패션적인 느낌에 있어서 이 향수가 좀 뭐랑 입어야 되지? 뭐랑 코디해야 되지?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저는 이런 어두운 모키에 뿌려도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코디를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목티 어두운 거 잘 입으신다면요 한번 몸에도 시향제도 한번 뿌려보시면서 이 향기를 좀 느껴보시길 권해드릴게요.
자, 여러분들 이렇게 메르모 브랜드의 이베리안 레더 향수 이야기에 맞습니다. 마트 쓰러기 향수 충격적이네요. 괜히 제가 스스로 느끼기에 저랑 좀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도 들었었거든요. 디스커버리 세트 이거 사지 말고 그냥 본품으로 좀 바로 살걸 그랬나 싶어지기도 합니다. 뭐 조만간 백화점 또 가죠. 뭐 오케이. 오늘 영상 봐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이상쓴 수정이었습니다. Yeah. 제가 간만에 메모 향수 뭐 찍지 생각을 좀 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그 메모 가죽 향수들을 좀 베스트로 좀 묶어서 찍어볼까 하고 가죽 향수들 쭉 뿌려놓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향수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이거 하나만 좀 찍어봐야지 하면서 주제를 바꾼 이번 영상입니다. 메모 전체를 통틀어서 저만의 베스트가 있긴 있었는데 이베리안에도 이 향수가 단박에 베스트로 치고 들어올 만큼 저에게는 아주 좋았지만 막 권하거나 추천드리고 싶은 느낌은 아니에요. 시향은 충분히 재밌게 여러 번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지만 블라인드로 그냥 본품을 사기에는 좀 강하거나 안 맞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리고 제가 느꼈을 때 이 메모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향수들이 좀 전반적으로 좀 오일리한 느낌들이 있다고 보는데 이 향수도 초반에는 좀 그렇지만 뒤로 갈수록 오히려 드라이해지면서 노트가 변화되는 게 저는 좋았었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향수의 이름, 향수의 그런 이미지, 브랜드, 향기 등 이걸 메이킹한 사람의 그런 의도나 느낌들을 상상하면서 한번 시향해 보시길 추천드리기는 향수입니다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들어가세요.